내 생각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젯밤부터 24시간 꼼꼼히 지켰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서 봤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접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 집어치워 놓고 지금 고속버스를 타려고 표를 예매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직접 왔습니다. 오는데 아니 박수 칠 거 없어요. 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고 마음은 급하고 안달이 나가서 지금 차를 여기 경찰차 앞에 대놨는데 딱지를 끊으려면 끊으라고 마음대로 해놓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지금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화들이 많이 나셔가지고 각자 지금 개인 플레이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집행부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 의견에 우리는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막 흥분들 하셔가지고 진짜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성 없는 준전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흥분 안 한다는 것이 비정상이지요. 그렇지만 흥분이 되고 그 흥분을 갈아치는 것이 우리 지식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집행부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규. 어떤 단체 소속입니까? 엄마. 아, 저는 새마음 포럼인데요.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네네. 후에 협상이 잘못되거나 결렬되면은 그때는 무기한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힘드셔도 대한민국이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김정은에 넘어가고 문재인에 넘어가면 다 끝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지금 살아있을 때 안 해주면은 그때 이후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맞아요. 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지금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시겠죠? 23일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은 무조건 여기 무기한으로 가야 돼요. 무기한으로 출입 갑니다. 잘 나옵니다. 예, 제 저번에 그 윤상현이가 우리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엄마 부대 그 주옥선 대표입니다. 예. 협상을 했죠. 예. 그러면 그 협상대로 인정할 것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희재 대표가 주도해서 협상을 했는데 23일 날 다시 재개해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 들어보세요. 네, 이게 바로 전략적으로 진취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없어. 이게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루. 맞습니다. 여기 무너지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너무 저기 어제 엄마보다께서 하셨으니까 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충분을 정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럼 잠깐만요. 예, 중분한 번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원래 집회 전문가입니다. 85년도부터 했어요. 32년 됐기 때문에 이 상황 뭐 다 압니다. 어저께 개인 프로 했기 때문에 안 돼서 제가 직접 나선 건데 여기 계실 분들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의 뜻이 안 맞은 사람들은 스스로 개인 사업에 종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중구난마저로 개인 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무슨지 알죠? 예. 네, 그러면 교회에 앉아서 대기해서 기다리시고 굽히고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시고 여기 지금을 위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분도 애국연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누워야 돼요. 예.
만약 한 명도 연애하면 그냥 죽인다. 어떻게 신앙을 안 하면 죽일 것 같다고 하니까. 자, 우리 스크린 김 민수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도. 이렇게 해서 다 잘하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학습 안 해도 다 잘해. 하고 다니는 사람 해야 돼요. 여기 웃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사람이 웃는 자리가 아니니까. 특히 마이크 부담 잡고 절대 웃으면 안 돼. 포착해 버리거든요. 약한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 불에다 불을 켜야 돼. 불을 참고 마이크 잡고 막 실수 웃으면 안 된다고. 이거 이상 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들 다 대충을 시켜버려요. 결정 됐으니까 시시라고 그래. 교대로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총벌을 짜서 교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다 대충을 안 돼요. 내가 우리 여기요. 멋있지?